네. 참 신기한 책이에요. 이게 쪽수를 알 수가 없네. 누구나 저마다 자기다운 삶의 길이 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사명과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남의 삶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라. 나는 나답게 살기 위해 잠시 건너온 저 너머의 존재다. 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대로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일 뿐이다. 지금 나는 못 찾고 있구나.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나는 못 찾았어. 앞으로 찾아야 해. 그게 뭘까? 어떤 걸 저 신께서 나한테 부여해 준 사명일까? 그거는 망상이고, 무엇이 사명이냐? 지금 이대로 100% 자신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머릿속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은 비참해, 남들보다 못해, 이거는 제대로 된 삶이 아니야,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그게 엄청난 사명이고 이 세상을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해야만 내가 세상에 뭔가 빛이 되는 존재인 거야, 이런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 따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이대로의 나의 존재,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입니다. 그게 100% 언제나 매 순간 드러나 있다. 매 순간 완전히 구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정한 사명을 찾아 나서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 오전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무대에 무슨 뭐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왔는데 그 교육 내용이 이제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저마다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것을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라고 집착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나냐, 나는 세상에 어떤 나로 비춰지기를 희망하느냐, 그래서 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상을 쉽게 말해서 종류를 한 9가지로 종류를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자아를, 자아 이미지를 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쓰고 또 그게 자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의 1번 유형 같으면 그 자아 이미지가 나는 옳다, 자신은 어떻게든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옳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옳고 그러고의 이제 사람들한테 옳은 사람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1번 유형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나랑 좀 친한 사람은 좀 더 챙겨주고 나랑 안 친하면 이 사람이 여기 안 맞아도 나랑 친하니까 좀 써주고 뭐 이런 게 있다면 1번 점수가 높은 사람은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옳고 그런 그 기준대로 하지, 이게 뭐 안다고 챙겨주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뚜렷한 그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2번은 나는 베푼다, 어떻게든 베푸는 걸 통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베푸는 것을 통해 뭔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 그런 어떤 또 자아상이 있고, 뭐 예를 들어 3번은 나는 성공한다, 자신은 어떻게든 삶에서 무언가를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아 이미지로 삼아서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 남들에게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기뻐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 뭐 4번은 나는 독특하다, 나는 특별하다, 뭐 이런 뭐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아 이미지라고 해서 자기 이미지를 딱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이제 살고 나는데, 그런 어떤 정해진, 나는 어떤 이런 특정한 이런 것이 나고 저런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이고 매어서 살게 된다면 그건 이제 하나의 자신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틀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그 틀에서 자유롭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틀이 있다라는 사실을, 틀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본래는 그런 실체적인,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 이제 자기답게 산다라는 것이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1번 유형에서부터 9번 유형까지가 다 다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서 서로 다른 유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자신은 1번부터 9번까지 유형이 다 누구나 다 이러고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사니까 남들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에니어그램을 공부해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설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1번부터 쭉 손을 들어보게 하면 골고루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로 이렇게 토론을 시켜가지고 발표를 시켜보면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많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 유형들을 보면 전부 다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각 유형마다 전부 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고 성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신병자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유형이 그 나름대로 정신병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뭐랄까 나는 이것이 나야 라고 하는 것에서 뭐랄까 아 제가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다가 그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번호가 좋아 보여. 나는 이 유형은 싫고 저 유형은 좋아 보여. 난 이 유형을 버리고 저 유형으로 갈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 그리고 그거는 억지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상형이랄까 야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성격 좋다. 저 사람은 참 괜찮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됐을 때 그는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쉬운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거꾸로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의외로 저 사람에게 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는 너 같은 성격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 사람의 성격이 너무 좋다고 느끼고 즉 어떤 성격이 특정히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래서 그냥 자기답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니어그램에서도 각자 자기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버리고 딴 번호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번호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나답게 사는 방식으로 가장 자기답게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지만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 예를 들어 1번부터 9번까지가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라면 회장이라면 요즘에 회사에서 에니어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에니어그램을 한 다음에 각 번호별로 자기 성격에 딱 맞는 어떤 직업 내지는 부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에니어그램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인데 저쪽에 갖다 놓으면 너무 안 맞아서 능력 발휘를 전혀 못하는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자기에 딱 맞는 부서에 갖다 놓으면 너무나도 잘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번, 뭐 4번 이런 유형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깊이 앉아서 혼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그냥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이거 외향적인 걸 싫어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을 막 어울리는 쪽으로 갖다 놓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겠죠. 거꾸로 뭐 7번이라고 해서 막 나가 놀고 즐겁게 재미를 추구하고 남들과 막 만나고 즐겁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인데 걔를 연구원에 가둬가지고 그냥 연구만 시키려면 엄청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그런 스타일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공부하는 스타일의 또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앉아서 이것만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너무 힘들어 하겠죠. 저도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보면 너무 이상적인 괜찮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같은 남자지만 야 쟤는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몸매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몸도 건강한데 MT 가면 노래도 잘하는데
또 놀기도 잘 놀고 뭐 완전 팔방미인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야, 저, 또 어떻게 저걸 따라갈까? 저놈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없이 내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는데 저 사람의 모든 면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학생들 보면 친구들을 저절로 막 따라하잖아요. 그때는 막 따라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막 따라하고 싶은데 그 친구를 따라하면 그 친구가 막 이 말을 해서 빵 터지는데 나는 그걸 해도 안 터지더라는 거죠. 아무리 따라해도 힘은 힘대로 들지만 지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 내가 그 누구가 되었든 그들을 막 따라가려 하고 쫓아가려 하고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때쯤에 이제 제가 만난 게 법정 스님의 책을 그 당시 만났는데 법정 스님의 글 가운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나는 부처님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그저 나답게 자기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부처님 무아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누구 특정한 방식, 특정한 삶의 방식, 특정한 행동 양식, 특정한 성격, 특정한 재능, 그것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려고 추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대로 주어진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한 분의 부처님, 나로 피어난 한 분의 부처님. 그런데 왜 그것이 나여야만 했느냐? 내가 이 삶, 이것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서 내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모를 뿐이지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고 이렇게 태어났고 지금 나에게 돈이 없고 지금 내 외모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뭐랄까 최적화된 나의 어떤 삶의 여정, 지혜를 수확하는 여정에 있어서 깨달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해서만 내가 깨달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남들의 삶에 기웃거려 봐야 거기서 내가 깨달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삶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서 내가 그 지혜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취사간택하지 않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싫은 건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오픈, 완전히 열어서 분별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 준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덕녀와 흑암녀, 공덕천과 흑암녀 두 자매가 있다 그랬죠. 근데 공덕녀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흑암녀도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문을 공덕녀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흑암녀에게는 문을 꽝 닫고 싶지만 그렇게 문을 열고 닫고 내 식대로 취사간택해서 열어둘 수가 없다. 진실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해 줄 어떤 삶의 몫이 있다. 즉 내가 내 인생에서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이 생에서 뭘 할 수 있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바로 정확한 삶의 여정이고 삶의 몫이다. 한 생각, 어떤 생각, 비교하는 생각, 남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무 이타적인 것 같고 혹은 너무 위대한 것 같고 누군가를 막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난 요거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망상, 그런 생각 없이 그건 완전한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위대한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도 그 불가능합니다. 한 분이 나는 지금 이대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내 아이가 배고픈데 그 아이가 배고픔을 지금 내가 해결해줄 수 있고 그런 작은 하나, 그 작은 하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곧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주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감이다. 대평등심이라고 하잖아요. 온 우주법계 전체는 둘이 아닌 하나다. 하나.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온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지금 그 한 사람인 겁니다. 온 우주법계 전체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딱 등장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일,
큰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분별 불교에서는 분별하지 않는 시선이 중도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부처님처럼 그렇게 막 위대한 삶의 여정을 다 걷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다니면서 법을 설하는 분도 계시지만 깨달았으면서도 홀로 고요히 보임하고 홀로 정진하다가 죽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 주변에 나를 알고 찾아오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법을 설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죠. 자신의 어떤 삶의 몫이 다른 것이죠. 또 어떤 큰 스님은 워낙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할지라도 이게 자신의 뭐랄까 그 자기다움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뭐 법에도 여러 가지 바람일도 다양한 바람일이 있듯이 예를 들어 뭐 방편 바람일 방편이 자제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방편이 너무 없는 분도 계세요. 깨달았다고 무조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았지만 방편이 너무 없어서 참 제가 아는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저분의 저 가르침을 참 많은 사람이 따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추천해서 가라고 해도 갔다가 별로 못 버티고 다 나오시서 왜 그런가 보니 너무 방편이 너무 없는 거죠. 그냥 맨날 같은 얘기만 맨날 하니까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할지라도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막 만능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음 공부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뭐 남들에게 인기도 끌 수 있고 뭐 아싸가 될 수 있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고 뭐 그거는 이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이 공부는 그것과 그런 분별되는 것들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분별되는 모든 것들 이면에 있는 그 배경 바탕이랄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이지 그 겉에 드러난 그 모양들이 아닙니다. 겉에 드러난 모양, 파도는 좋은 파도 있고 높은 파도 있고 낮은 파도 있지만 그 밑에 바다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처럼 그래서 좀 주춤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절에 와서 나는 돈도 벌고 싶고 뭐 뭐든지 승승장구하고 싶고 만능이 되고 싶고 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절에 온다면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만 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 무조건 실패할 수만 있다라고 할 수도 없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왔으면 절에 올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 단정할 수 없느냐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이 말이 그래서 딱 맞아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 바람일다 하러 부처님 깨달음의 여정에 걸어가기만 해도 마음 공부의 길을 가기만 해도 사실은 저 법을 얻는 것이 내 목표인데 법을 얻도록 가려고 수행자가 되려는 발심을 하기만 해도 그 가는 여정에서는 그걸 아직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여정이 주변 그 가는 여정의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너무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 근데 그것은 거기 혹 빠져가지고 중간에 가는 길에서 너무 좋은 게 있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집착하면 절로 못 간다. 그럼 이거는 집착하지 마라. 그러나 구경해라. 마음껏 누리고 쓰되 집착하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 마음 공부의 여정을 걷게 되면 이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성취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그냥 따라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그 100%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자신의 업에 따라 다르고 자신이 주어진 어떤 삶의 몫에 따라 자신의 업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전에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그 일을 하기보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고요하게 그 일을 하면 요만큼 노력했는데 옛날 이만큼 노력할 때보다 훨씬 큰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마음에 번뇌 망상, 분별 망상, 막 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없으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니까 이 마음의 힘이 막 번잡할 때에 비해서 마음의 힘이 훨씬 집중이 잘 되는 거죠. 훨씬 초점이 잘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제 즐거움들, 세속적인 성취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주 쉽게 술술술 따라오는 이런 어떤 부수적인, 부가적인 것. 근데 이것이 부가적인 것으로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라고 여기고 이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들 혹은 삶에서의 다양한 또 즐거움과 성취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죠.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정이 점점 더 화목해지지 않겠어요? 아들과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돈 없다고 막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노연하지 않겠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자존감을 되찾고 무엇이든 자신만만하게 삶을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성취죠. 당연한 성취. 그래서 그 당연한 성취에서 오는, 그전에는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전부 다 몸으로 가서 병이 엄청 많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지니까 몸에 병 날 일이 없어지는 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아프면 안 돼, 수행하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뭐 수행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 이렇게 정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훨씬 쉬워질 수는 있지만 당연히 부수적인 효과로서 훨씬 더 삶을 살아나가는데 가볍고 훨씬 쉬워지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행복한, 성취하든 성취하지 않든 상관없이 당당한, 이 자기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언제나 괜찮아요. 나는 이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랬는데 자꾸 실패하는데, 나는 이제 성공도 좋고 실패도 좋아 이런데 자꾸 성공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과도한 집착이 없는데 오히려 더 성취가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을수록, 그래서 비울수록 채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잡히는 것이죠.